들어. 기회는 단 한 번뿐일 테니까. 우리 조직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. 난 그 배신자를 찾기 위해 내 기억을 스스로 지운 거야. 지금 네가 처해 있을 상황들, 그 뒤에 배신자가 숨어 있어. 넌 그 배신자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해. 명심하오. 지금부터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. 명심해. 의심하는 게 곧 생존이야. 지금부터 다가오는 모든 일들의 몸짓 하나, 말 한마디, 내가 있는 숨결까지 모두 다 의심해. 지금부터 믿어서는 안 돼. 너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, 자식아. 더 이상은 안 돼. 항상 상대로 하여금 날 이용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라. 이게 우리 일의 모토다.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지금 현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 접니다.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거야. 진실을 직시할 용기조차 없으니까. 다시 만날 때도 좀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걸로 제 머리통을 날려주십시오.